하고 소리가 났죠. 출발시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그 적재함 발을 올려야 돼요. 수동 올려준 다음에 절대 요령은 왼쪽에 보면 이렇게 확인선이 하나 있어요. 검지선이 있는데 한 1.5m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도 검지선이 있어요. 자, 왼쪽으로 1.5m 정도 유지하고서 들어가면 한참 앞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확인선이 있어요. 자, 요 사이에 바퀴를 집어넣고 핸들을 어디로 감아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감아야 돼요. 오른쪽. 자, 적재함을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감아야 됩니다. 자,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반대로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발이, 안쪽 발이 보이죠? 그, 적재함을 내리는 그 발, 안쪽 발이 보이는데, 그게 보이면 핸들을, 자, 요기요. 요 부분이 보이면 핸들을 네 바퀴를 감아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왼쪽으로 네 바퀴를 감고, 자, 아까 그 발, 안쪽 발, 그 조수석 쪽에 있는 발이죠. 그 발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를 유지하면서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후진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숙지하시고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나 하냐면, 자, 지금 핸들을 감았죠? 핸들을 감았는데,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빨간색 있죠? 빨간색 위에 보면 흰선이 있어요, 흰선. 흰색, 칠해놨죠? 지금 조금 더 들어간 건데, 흰선에, 그, 검지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핸들을 끝까지 다 감는 거예요. 자, 발 뒤에 있는 그, 대각선으로 나 있는 기둥이죠. 자, 핸들을 끝까지 왼쪽으로 감고 후진하는데, 자, 후진할 때또 공식이 있어요. 자, 적재함이 똑바로 되면 정지하는데, 똑바로 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 발잘 보세요. 발. 자, 요 적재함 발이 이렇게 검지선 위에 딱 머물렀을 때 스톱하세요. 스톱. 자, 그리고 핸들을 원위치. 그러면 차하고 적재함이 일직선이 돼요. 똑바로 돼요. 그리고 핸들을 원위치한 상태에서 후진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진. 자, 핸들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죠? 만약에 차가 너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붙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감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확인선이 있어요. 보세요. 자, 확인선. 밟으면 삑 소리가 나겠죠? 자,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서 많이 감점 내지 실격되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일러 공식.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는 공식이 남았죠? 나가는 공식도 들어오는 공식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기어를 2단 넣고 나가는데,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 아까 1.5m 맞추고 들어왔던 그 선이 있죠? 요 앞에 보이는 선이에요. 요 선을 뒷바퀴가 빠져나왔을 때 핸들을 왼쪽으로 감는 거예요. 끝까지 감는 거예요. 움직이면서요.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핸들을 감아주세요. 어느 정도 감은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검지선이 또 있어요. 거기 맞춰서 풀어줘야 돼요, 다시. 지금 정지 화면인데 한번 보세요. 오른쪽 검지선이 있겠죠? 예, 여기에 평행이 되게 맞춰서 되도록 붙인 다음에 여기서 또 공식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적재함 뒷바퀴가 요 선을 또딱 나왔을 때 아까 풀었던 핸들을 다시 감아줘야 돼요. 핸들을 끝까지 감고요. 어느 정도 적재함이 따라오면 핸들을 다시 반대쪽으로 감아주세요. 그리고 차가 평행이 되면 핸들 원위치 하시고 확인선을 한번 더 밟아야 돼요. 참 복잡하죠? 예, 확인선을 한번 더 밟고
예, 확인이 되면 후진기어 넣고 후진하는데, 후진 요령은 뭐 아까 많이 했죠? 왼쪽으로 차가 쏠리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감아주시고, 오른쪽으로 차가 쏠린다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주시고,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핸들을 조금씩 조금씩. 후진은 뭐 그렇게 여기서 후진해서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으니까 여유 있게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고, 자, 특이하게 들어왔던 길을 뭐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 게 트레일러 시험이죠. 자, 뒷바퀴는 빠져나갔죠? 그리고 앞바퀴마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완전히 빠져나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적재함을 또 분리시켜야 돼요. 아, 트레일러는 이렇게 시험 방식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빠져나왔고요. 여기서